자, 본명성사는 뭐로 본다? 감목으로 본다. 그리고 본명성사는 자, 고, 류, 유, 띠를 본명성사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자오묘띠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장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오묘띠는 장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오묘유 글자는, 장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여자 사주에 장성살이 있으면 뭐 한다? 혼자 산다. 혼자 산다. 같이 살수 없다. 떨어져 산다. 이런 게 이제 살아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럼 갑목으로 보니까 본명성 사의 뜻은 뭐냐? 말 잘한다. 왜? 갑목이니까. 왜? 입이 네 개라.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나무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말 잘한다. 그래서 늦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궤도성에 있다 보니까 뭐냐? 밝고 명랑하다. 밝고 명랑하다. 이렇게. 명랑하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폭이 넓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본명성 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주인, 내가 갑목이니까 어떤 경우가 아니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경우에서 사람들을 잘 이끌거나 유도하는 기질도 사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갑목은 대장이에요? 뭐 소장이요? 대장이요? 소장은 아니고 대장.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고, 뒤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되고,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흘러가는 인생사는, 뭐라 그래야 이제, 부모와 일찍 떠나질 수 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성장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은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말고, 않고, 큰 것에 욕심을 내는데, 보면서 사는 그 사가 깨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너무 큰 욕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갑목이니까 갑목은 밑에는 누가 있어요? 을목이 있잖아. 그게 후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갑목 밑에는 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밑에선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정사라고 하는 애정사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애정사. 자오묘의 애정사는 조숙하다요. 그래서 막 일찍 연애사를 아는데, 그걸 일찍 알면 아는 것만큼 이별사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직업을 갖고 사는 게 좋고, 떨어져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성이라는 의미가 연애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간에 장성이라는 기운은 어차피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해서도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죠? 을목, 갑목이 내려온 뭐죠? 인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자오묘띠들은 일하고 사는 게 좋다. 왜? 호랑이는 어떻다?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찍 일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냐, 인생사에 있어서 일찍 돈 버는 운이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년부터 돈 버는 자기 운이 와 있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중년에 돈이 있다고 하면 말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금전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성격은 온화하고 편안한데, 결혼사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좋다고 하니까, 아이씨, 그래, 그냥 결혼해. 이렇게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명성 사가 2025년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죠? 3, 2, 3, 4. 이렇게 가죠? 어디로 가냐? 태궁으로 갑니다. 태궁으로 가면, 일단은 태궁으로 가면, 좋다야. 일단 길하다.
그리고 새로운 변신의 시기,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2024년에 건궁에 있다가 태궁으로 오게 되면 건궁에 있었던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깨졌기 때문에 시도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잘 안 됐다고 하면 태궁에 왔을 때는 시도해라. 일을 준비해서 시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태궁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관계가 확대되니까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돈을 추구하거나 사업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서를 산다고 물어보면 저게 사가, 네, 저쪽으로 큰 돈은 아니잖아요. 사. 아니죠. 이제 그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태궁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사가 갔으니까 돈은 들어오는 거야. 큰 돈이든 안 돈이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면 가능하다.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됐던 게 본명성 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건궁에 있었으니까 힘들었던 사냐, 그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 가서 사니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태궁으로 갔으니까 뭐야? 돈이 된다야. 사가 돈이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큰돈 되냐? 큰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건궁으로 가잖아요? 건궁으로 가잖아?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돈의 유통이 된다. 돈이 큰 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띠면 망신에 걸려 있으면, 망신현에는 횡재가 생겨, 돈이 생겨. 그 인호술 입장 속에서 망신이 내년에 사잖아. 나는 이제 망신이 오긴 왔어요. 그럼 뭐가 생겨? 나한테 의외의 돈이 생겨요. 내가 편재가 들기도 하긴 하지만 원치 않던 돈이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신년에 혹시 애정사도 생길 수 있어? 그냥 뭐도 생겨? 돈도 들어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내년에 저 신궁이 자 을사가 오면 편재가 오는 거죠. 돈이 오는 거죠. 근데 편재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유부녀가 오는 거잖아. 유부녀가 오는데 이거 사는 뭐야? 나한테 관이잖아. 근데 와서 뭐를 때려? 추충을 하잖아. 그럼 난 이제 저 같은 경우 내년에 애정사가 생기면 아작 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분 나가시죠. 그래, 그 집에 있던 여자 나가고 새로운 여자 들어오는 형태니까, 그건 내년에 이제 편제 동하면 조심해야죠. 그 올해도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돈 많은 여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신금이 뭐하니까? 신금이 갑진이 오니까 뭐야? 돈 많은 사업가가 오기는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월달에 왔잖아. 왔다 근데 갔지. 그냥 갔잖아. 아시죠? 아쉽다. 이거 돈 많은 여자 왔다가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내년에는 을사가 오면 온다. 망신이 왔으니까 뭐야? 엮인다. 잘못하면 어디 간다? 어디 가요? 거기 간다가 되는 거지. 이상한 데 갈 수 있다. 가면 아작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어쨌든 뭐 우리가 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건궁에서 팥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2024년에 일이 꼬였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2025년은 무언가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고 확대될 수 있는 시기고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한, 여기 왜 성공을 하기 위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면 그 다음에는 간궁으로 가잖아. 간궁엔 어떤 의미냐면 죽었던 놈 살고 사는 놈 죽는 개념이야. 그러면 내가 야 씨, 내가 3년 전부터 힘들었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얘기했어요. 또 뭐라 그랬죠? 1, 3, 5, 7, 9. 정 안 보이면 뭐를 물어라? 3년 전을 물어라. 3년 전에 괜찮으냐? 힘들었는데? 그럼 사주기 따지지 말고 이젠 펴. 이제 이런 거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에 어떤 뭐 사업을 해보고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냐? 그럼 올해는 된다. 그럼 내후년은 될 수 있어. 가망성이 있어. 투자를 하거나 정리하거나 확대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가 무슨 자리냐면 유홍의 자리예요. 먹고 마시는 자리. 그럼 뭐냐? 많은 사람, 대인관계가
확대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라. 협조를 해라. 관계를 돈독하게 해라. 조건이 있다. 태궁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러니까 돈 욕심은 너무 내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실수한다. 왜? 태궁이니까 뭐가 나가? 돈이 나간다. 이게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길 중에 흉이고 흉 중에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했죠? 머리에서 그렇게 이제 머리에서 돌려놓으면 그냥 대충 오면 얘기 들어보고서 괜찮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하자 없어요. 진짜 장담컨대 아셨죠? 크게 문제 없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서운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이때 풀어야 돼. 뭐하고 풀어? 먹을 거, 돈 주고. 근데 먹고 마시는 동네니까 밥 사주고. 제가 지난번에 밥을 공짜로 얻어먹은 게 지금 아직까지 채우고 있어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언제 갚을까 계산 중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채웠던 거. 저분한테 한 번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한번 사야지. 이런 거는 이때 푼 거야, 사그리. 왜 빚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고 괜찮은 관계니까 확대하고 서운하지 않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록 목숨은 뭐에 능숙해요? 거래에 능숙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확대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관리를 태궁에서는 뭐로 이제 대비한다?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그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는 좀 좋아지니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밑바닥이 되니까 좀 많이 투자하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죠. 구성상은 그렇다 이제. 그리고 또한 금전운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한다. 그래서 금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편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투자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돼요. 무랑리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랑리 가면 맛있는 음식 파는 데 있다고 그래. 뭐 어디 그런 것처럼 무랑리는 왜 그렇게 따지냐면 그렇게 물가 있는 곳에서 태궁이 물가 있는 곳이야. 먹고 마시는 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물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가서 식사하고 좋은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정적이라고 그러나요?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깨진다고 했어요. 네네, 깨진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온 거야? 좋게 왔죠. 그러면 식구들하고 어떻게 해요? 돈독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식구와 식구 간에 어떻게 해야 돼?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기 운도 좋아지고 가족도 편안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 궁에 돌아가는 패턴을 이해하시면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금이니까 사구 금이잖아. 숫자는 사구 금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금반지, 은반지 이런 거 하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숫자상 4구니까 4나 9라는 숫자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인 쪽으로 풀어본다고 하면 사롱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이나 무역이나 또는 목과 관련된 일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식물에 관한 일, 그리고 그게 목이니까, 자기가 사록 목이니까, 물가나 숲가, 이런 쪽에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죠? 그리고 기란 쪽은 기란 쪽이 어디 되는 것 같습니다. 기란 쪽을 봅시다.
2, 3, 4, 5, 6, 7, 8, 9. 이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4잖아, 그죠? 4한테 좋은 쪽은 어때요? 여기네. 여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수행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일로 가도 되는데, 여기 되는데, 아, 원래 생도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구성에는 이런 게 있어. 본명? 아, 뭐지? 무슨 적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궁을 쳐다보는 방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데 여기 가면 이걸 바로 보는 형태가 되잖아. 이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로 가냐? 오로지 여기만 가는 거야. 내가 있는 방향. 그럼 어쪽으로 간다? 서쪽. 난 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정서. 이게 나한테 좋은 기운 왔으니까 서가 좋고, 그 다음에 수생목인, 동남간. 동남간에 가면 좋다라고 하니까, 일일인 경우는 뭐야? 물에 관련된 그림. 그렇죠? 뭐, 해변가, 이런 거, 집에 걸어두면 좋다. 또, 어때, 뭐, 물에 관련된, 생선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붕어 같은 그림, 그런 건, 제가 그거는 자료에서 못 본 거. 물고기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고 금이니까, 여기 내가, 금반지. 이때 이런 거, 자기 운에 왔을 때도 쓰는 것도 좋다. 가늘게 뭐, 이런 반지 같은 거 껴두는 거. 실버 반지, 액세서리, 이런 거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서쪽. 그 방향에 내가 가 있으니까, 그 첫쪽 방향은 항상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서쪽 방향이 어찌됐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 방향이니까 이번 기회는 이제 그쪽 방향도 좀 깨끗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가정사, 그리고 또 하나가 연애운이라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애들이란 거는 30대 뭐 이런 분들의 연애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애정사가 확대될 수 있고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반드시 어디로 간다? 물왕리를 간다. 물왕리를 그냥 물 있는 데 간다 이런 뜻이에요. 물 있는 데 자주 가라. 내가 이제 누구한테 물왕리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해변가 같은데 이런 쪽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러면 좋고, 헤어졌던 관계도 어떤 경우는 이제 만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래됐던 사람이 만나지는 경우의 수는 연주를 합할 때, 내 사주가 연주랑 합할 때 과거의 인연사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혼을 뭐 이별을 했다 그러면 연주가 합하는 시기에 우연치 않게 내가 과거의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라고 그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래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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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 연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합. 일간 합. 그냥 합. 사망 말고. 내년에 사망되면 사람들도 사람 만날 수 있죠. 예. 아, 네. 알죠. 그 어떤 책엔 그렇게도 돼 있어요. 연주를 합할 땐 그렇고, 월주를 합할 땐 뭐냐면, 학교 동기. 이렇게 되게 돼. 학교 친구. 월이 학교잖아. 그러니까, 월이 합하는 시기나 연주에는, 학교 때 만났던 인연사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도 만날 수 있다.